아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데, 예, 오늘 본래 90명이 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열감기하고 여러 가지 또 아프고 이래갖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까 좀 많이 온다고 79명이 온다 했는데 지금 팍 줄어가지고 67명 62가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래 맞네요, 그죠? 예,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제 가슴이 뜁니다. 너가 잘 되라잉? 예? 우리 아가이들이 알아들을란가 몰라 모르겠지만 잘 되라. 예. 작을 때는 한 명 한 명 안고 했는데 내가 오늘 안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기 올면 안 되니까 난 감기 아니지만. 예. 하여튼 여러분 꼭 안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들이 안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교회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인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욱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꼭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로 잘 믿는 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일평생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부모는 만났지만 좋은 선생님, 좋은 선후배, 좋은 친구들, 좋은 교회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큰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 이 시대의 인물, 교회의 인물,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를 거스리는 시대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대장들, 모델되는 효자, 효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 축복 덩어리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형제들과에도 우애를 잘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이들 정말 마음을 담아 교회가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없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예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 세대와는 다르게 믿음 우선으로 아이들 키워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 먹이며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사진을 찍을 텐데 찍기 전에 네. 우리 오늘 김정규 목사님 네. 불러주세요. 네. 예, 우리 대형교회는 셋째 이상 출산하는 가정을 위해서 출산 축하금을 드립니다. 이번 아기 기도 대상자들 가운데 셋째를 출산한 가정이 네 가정에게는 우리 각각 100만 원씩 드리고요. 넷째를 출산한 네 가정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째를 출산한 한 가정에게는 4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출산 축하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셋째 가정인데요. 우리 이찬이 가정 어디에요? 이찬이 가정 예. 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황예서 가정 또 그 다음 누구예요? 황예서 가정
예, 축하합니다. 다음에 조승원 가정. 네, 우리 조규진 목사님 가정입니다. 아, 조규진 목사님이야. 아, 예. 네, 그 다음에 김예린 가정.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넷째 가정들입니다. 김주환 가정. 예, 김주환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이라정 가정. 예, 라정이네. 축하합니다. 예. 임준겸 가정. 예, 준겸이네. 예.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김은혜 가정. 예, 은혜, 예. 축하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째 가정인데요. 김온늘 가정. 예, 축하합니다. 자, 여기 계신 두 명 낳은 가정은 한 명 두 명 낳은 가정은 많이 놓으세요. 예, 뭐 여섯 명까지 또 놓으면 계속 줄 테니까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 이제 사진을 찍을 건데 어떻게 저쪽 보고 저 위에서 찍습니까? 자, 우리 올라오고 해서 저쪽을 보고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고 내리고 하고 해서 다 보이도록.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카메라 가까운 때문에 앞쪽 비었습니다. 아, 여기 일부러 비워야 돼? 네, 거긴 비워야 됩니다. 아, 그래. 예, 3층에서 사진 촬영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3층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작은 하트로 하나, 둘, 셋. 자, 우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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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한번 합시다. V 하나, 약. 둘, 셋, V.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